자 이제 1반부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SNT 기어스와 팀 우지원의 경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SNT 기어스는 저희가 세 번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시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남일건설에게 21-7 패배를 했었고요. 이제 팀 우지원과 만나게 되겠습니다. 팀 우지원도 DSB에게 네. 또 패배를 했었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 두 팀 경기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그 예, 승부가 갈릴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형광색 유니폼이 팀 우지원, 그리고 이제 남색 유니폼이 SNT 기어스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팀 우지원의 첫 번째 득점 김명석. 이 선수의 분전이 이제 SNT 기어스를 그렇죠. 살릴 네.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해 네. 주셨고요. 지금 뭐 어느 팀보다도 지금 에이스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은 팀이 지금 SNT 기어스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예, 그 김명수 선수가 좀 살아나야 SNT 기어스는 예,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좀 얻어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0으로 앞서가고 있는 팀 우주원이고요. 팀 우주원은 11번의 김찬호, 6번의 오준교, 3번의 김철, 17번의 고동민 선수가 오늘 4명의 선수고요. 네. SNT 기어스는 7번의 이동윤, 13번의 김채린, 8번의 김명석 선수 3명만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외곽으로 빼주고요. 보통 초반에는 뭐 많은 팀들이 그렇지만 초반에는 그 어떤 적응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 때문인지 득점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죠. 그렇습니다.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슛. 예. 김찬호의 득점. 팀 우지원이 앞서갑니다. 2-0. 김명석 맞불을 놓습니다. 2-1. 외곽으로 전달. 테크 동작 이후에 팀 우지원. 여기서 파울. 이동민의 파울이었습니다. 2-1. 첫 번째 파울은 SNT 기어스가 검하게 됐고요. 2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때 이번엔 김찬호 선수의 파울. 네, 이번엔 그냥 파울을 해버렸죠. 그냥 네. 중심을 완전히 빼앗겼고요. 같은 네. 위치에서 파울이었습니다. 그렇죠. 페이크 네. 동작이 좋았죠 이번에는. 네. 김명석 네. 앞으로 파운드 패스 던집니다. 2점 들어갔어요. 네. 이동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가장 열정적인 선수인 이동윤 선수가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게임 첫 3점 슛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경기가 끝나면 목이 쉰다는 네. 선수인데요. 네. 외곽으로 빼줍니다. 김채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지원의 리바운드 골 밑에서 어우 좋은 동작이었어요. 예. 상대를 속이는 동작을 해봤습니다만 그렇죠. 네. 결정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살리나요? 살렸습니다. 팀 우주원 오준규 그대로 던집니다. 2점 들어갑니다. 예. 4-3 김명석 그대로 레이업 그렇죠. 성공시킵니다. 네. 4-4 역시 김명석이 살아나니까 그렇죠. 예. SNT 기어스가 예. 덩달아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명석 선수가 앞선 팀하고 플레이하는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네. 예. 이동윤 선수의 2점 슛이었고요. 네. 아 좋았습니다. 페이크 마무리가 좀 아쉬웠죠. 네, 오준교 선수의 동작. 네. 이렇게 몰려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렇죠. 한 선수가 내려와줘야 공간이 2대1할 공간이 생기는데 세 선수가 계속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공간이 안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김찬우, 김철에게 전달. 김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김채린이 다시 잡아서 김명석에게 전달. 김명석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네. 들어갑니다. 돌아서면서 슛, 리바운드, 그리고 득점까지 네. 김채린의 득점. 네, 이제 순조롭게 지금 득점 행진이 이어지고 있죠, 양 팀 다. 5-4. 돌파에 들어갈 때 파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3x3는 효과적인 공간 창출에 의한 개인기가 결합되는 것들이 네.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팀도 어떤 뭐 체력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좀 계속 선수들이 뭐 한 볼 사이즈 쪽에 모여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던져내는 팀들이 득점에 대한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팀 의지원이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7분 남은 경기 상황. 네. 피크 동작 한번 가져가봤고요. 2점 던집니다.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살리지 않고 있는 이동윤 선수예요. 네, 상당히 좀 재미있는 네, 예. 네. 좀 득점이 예, 순조롭게 돼가고 있죠. 네. 네. 7-4 김명석 앞쪽으로 전달 그리고 골밑 들어갑니다. 네. 스코어 8-4 더블 스코어 팀 우주원 일단 시간을 벌어봅니다. 5초 남기고 그대로 던졌어요. 들어갑니다. 오준규의 득점 8-6. 오늘 이번 경기는 상당히 좀 득점이 예, 득점이 지금 예,
수비가 그렇다고 아주 루즈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득점이 상당히 되게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SNT 기어스는 오늘이 마지막 경기고 팀 우지원은 코트 옮겨서 저희가 오픈부 결승을 할 때 옆코트에서 영푸드와 또 마지막 경기가 있거든요. 게임이 또 한 게임이 더 있네요. 네. 네. 지금 뭐 막간을 이용해서 옆코트 소식을 전달드리자면 NIVS 네. 남일건설이 12대 10, 1분 20초 남겨두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그렇죠. 있습니다. 두 팀 되게 중요한 승부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대로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공격권은 SNT 기어스 김명석, 김채린, 이동윤, 김채린. 아, 좋았죠. 이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 마무리가 네, 아쉬웠던 그렇죠. 샷클락 8초 벤치 동작 이후에 골 밑에서 득점 실패합니다. 네. 다시 리바운드 어느 쪽 공격권을 가져가고 있는 네. SNT 기어스 팀 우지원이 공격권을 계속 공격까지 너무 좋았고 돌파까지 좋았는데 예, 더블 클러치가 아쉽게 예. 오준규 선생님한테는 제자들한테 이 필름을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전달 김명석. 왼쪽에 이동윤 말고는 본인이 직접 돌파. 그러나 마지막 동작에서 네. 파울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준규 2점.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네. 득점까지. 팀 우지원이 좀 분위기 잡아가고 있죠. 8대 7. 이동윤 선수가 많이 지쳐 보입니다. 스티기어스는 약간 지금 흐름이 주춤해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예, 팀 우지원은 예, 상당히 지금 분위기 메이커네요. 네, 스틸 또 하나 있는 김채린. 네. 김채린이 직접 돌파. 득점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윤 리바운드 이번에도 다시 한번 팁인 네. 들어갔습니다. 이동윤 선수가 예, 어떤 그 하드웨어가 비슷한 선수들과의 대결에서는 네.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네요. 예, 스틸도 해주고 있고요. 이질만 하면 포효를 하고 있는 이동윤 선수 9대 7, 두 점 차. 타임원 요청. 예,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SNT 기어스와 팀 우지원이 또 중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집에 가기 전에 또 올해 마지막 경기인 만큼 유종의 그쵸. 미를 거두고 예. 싶어 할 것 같습니다. 팀 우지원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본거지다 보니까 또 많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한 경기 더 해야 되지만 오늘 경기에서 뭐 좀 승리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30초 타임아웃 끝났고요. 계속해서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김명석부터 SNT 기어스가 시작하겠습니다. 9대 7, 두 점 앞서 있는 SNT 기어스 그대로 두 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우지원의 리바운드 외곽으로 전달 자리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 사이를 틈타서 2점 리바운드는 이동윤. 김채린 던져 보는데요. 2점 김명석 리바운드 골 밑에서 뱅크슛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게임 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좀 지친 것 같습니다. 골 밑에 두 명의 네. 선수가 너무나 정직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10대 7 4분여 초 남은 경기 상황 우지원 그대로 던지는데요. 길었죠. 마지막에 그렇죠. 김채린 선수가 잡아내고 네. 있습니다. 김명석 스크린 걸어주고요. 두 명 사이에서 외곽으로 빼줍니다. 이동윤 2점 짧았습니다. 김우주원, 김철, 1명, 2명, 3명 사이에서 외곽 네. 김찬호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리바운드 김명석 네. 조금 분위기가 좀 떨어졌죠? 네. 네. 사실 지쳐 보이는 모습이 많이 이상현 보입니다. 이상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저쪽으로 하이쪽으로 움직여서 지금 플레이를 하는데 네. 45도에서 만약 2대 플레이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예, 반대쪽 익사이드 쪽으로 좀 떨어져서 플레이를 해줘야 그렇습니다. 예, 공간이 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좀 하고 플레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가는데요. 리버스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예. 어려운 동작에서 그렇죠. 오준규 선수가 역시 선생님다운 클래스를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간 있는 선생님이죠. 네. 예. 10대 8 두 점 차 예. 이동현 잡아서 골 밑으로 빠르게 전달 네. 득점까지 네. 11대 8 네, 어쨌든 SN 기어스의 지금 득점 경기 조금 더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준교가 넘어짐 사까지 노려봤습니다만 공격권은 김치린 득점 인정 반칙 환호하는 이동윤 네. 그리고 차유투까지 12대 8 넉점 네. 차. 그 전에 이제 파울 동작이 있었는데 네. 예. 늦게 불린 거에 대해서 약간 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웃어 보이는 또 우리 선생님도 한번 또 웃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김철인 선수가 추가 자유투까지 그렇죠. 성공을 하지 못하는 추가 자유투 성공 못했습니다. 네. 12대8 역점차. 팀우주원 볼을 빠르게 돌리죠. 페인트존에서 돌아서면서 슛 들어갔습니다. 두 팀 다 일단은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죠. 김명석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석점차. 이게 순조롭게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명 사이 돌파할 때 반칙. 네. 자 김명석의 파울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다치지 않는 한에서는 예, 파울을 이용을 하는 것도 예,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예, 자유투 파울이 되면서 예, 좀 아쉬운 파울이 되고 말았죠. 12대 9 석점차. 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동민 선수였는데요. 김철 본인이 직접 성공합니다. 12대 10. 이동윤 아, 네. 조금 어려운 동작. 네, 먼저 겁을 먹었죠. 네. 네. 다시 한번 2점 슛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네. 득점까지 김철 12대 11. 우주원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예. 점수차가 이제 한 점 차예요. 네. 이동윤이 던집니다. 2점 들어갑니다. 예. 14대 11. 예. 팀 우주원이 수비가 약간 뭐 앞선 팀들 비해서 좀 하드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자 이동윤의 파울이 인정이 됐습니다. 참 요란하게 파울을 하고 있어요. 예,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 선수입니다, 분명히. 네, 김철이 페이크 동작 이후에 골밑 예. 득점. 그렇죠. 다시 한번 김철 오른쪽 오준교 2점 들어갑니다. 14대 예. 13 한 점 차. 이동윤이 다시 한번 쏴요. 길었고요. 예. 정말 무슨 게 완전히 분위기를 살렸거든요. 그리고 득점 인정 예. 반칙. 그렇죠. 예. 동점을 만든 우지원 예. 역전 찬스까지 예. 얻어냈습니다. 14대 14. 네,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반면에 STU는 예, 약간 분위기가 다운이 됐고요. 네. 예, 팀 우주원은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났거든요. 예. 한 번쯤 역전 이상의 기대를 좀 예, 기대도 좋은 예, 과정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자유투 들어가면서 네. 팀 우주원이 리드를 잡아갑니다. 15대 예. 14. 네. 예. STU는 예, 이제 좀 정크죠. 지금 이 정도 포메이션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고 들어가요. 예. 페이스라인 근처에서 어렵게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아깝네요. 네. 2분 남아있는 상황 왼쪽으로 전달 여기서 파울은 불리지 않았고요. 그쵸? 그리고 어렵게 득점 성공 예. 16대 14 이젠 2점 차 예. 고동민의 득점 예. 이동윤 한 명 넘어가야죠. 예. 김명석 그렇죠. 저렇게 모여서 플레이를 할 리가 없죠. 이동윤이 던집니다. 2점 조금은 짧았습니다. 예. 1분 30초 김철 양 그렇죠. 선수, 네. 양 팀 선수 모두 지쳐 있습니다. 리바운드. 자, 에센트 네. 기어 선수들이 리바운드 그렇죠. 쉽게 예, 못하고 있어요. 좀, 예, 집중력이 좀 떨어졌죠. 네, 예,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우동민의 2점 들어가지 네. 않았고요. 역시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블락샷. 완벽한 오픈 찬스.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골 밑으로 득점 인정 반칙. 이건 김명석의 수비를 이용을 했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어요. 오준교 선생님의 또 패스가 비하인드 백패스가 상당히 또 돋보였던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17대 14에서 네. 일단 타임아웃을 부르고 있는 SNT 기어스. 그렇죠. 2점 슛이 들어가지 네, 않았고 갑자기 SNT 기어스 선수는 활동량이 확 많이 줄었죠. 네, 네. 고동민 선수가 타이밍을 맞춰서 슈팅 동작을 가져갔었습니다. 17대 14 석점차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5초입니다. 그렇죠. 고동민 선수가 좀 마지막에 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계속 골밑을 파고 들었고요. 골밑을 예. 어려운 상황에서 예. 연이어서 예. 골밑을 성공을 시켜주면서 네. 예.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유투까지 성공을 한다면 이제 넉점차기 때문에 승기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고동민 예. 1분에 지금 넉점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예. 이동민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유투 준비하고 있는 17번의 고동민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고요. 예. 리바운드 SNT 기어스 김명석 외곽슛은 확실히 막아야겠죠. 김명석이 자유투 근처에서 그렇죠. 던졌습니다. 네. 17대 15 두 점차 네. 고동민 네. 김철 다시 한번 고동민 돌아설 때 파울 자유투인가요? 네
일단은 팀파울에 걸려 있진 않습니다만 네. 슈팅 동작 7개네요. 퀴즈에 네, 걸렸습니다. 에센트 기어스가 7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귀중한 자유투 두 개를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동민 1구 들어갔습니다. 18대 15 2구 준비합니다. 이것 먼저 들어가면 49초 그렇죠. 쉽지 않죠? 네, 21점이 네. 끝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넘어왔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김명석 어쨌든 실패했지만 예, 이 점 슛을 중심으로 좀 수비를 해야 됩니다. 이동윤, 예. 자, 김명석 오픈 찬스예요. 완벽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채린 리바운드 이후의 득점 네. 18대 16 예, 아직 그렇다고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36초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네. 점수차가 또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18대 16 2점차 36.9초 김철이 왼쪽으로 전달 고동민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샷클락 5초 본이 직접 돌파 들어갔습니다. 20대 16 넉점차 이동윤 골 밑에서 성공 20대 17 네 그렇죠. 자 좀 공격 시간을 예 그렇죠 예 아이스를 하겠다라는 거죠. 경기 네. 가져가야겠죠. 자 우주원이 예. 이제 19대 17 한 두 점차 앞서 예. 있고요. 2점이 남아있는 상황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은 예, 경기 시간은 주죠. 7초 예. 남았고요. 이동윤 2점 들어갔어요. 네. 19대 19 동점 그리고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버저비터 21대 19 팀 우지원 선생님이 한 방 해줬네요. 오준규가 네. 살려냅니다. 네. 자, 이 5초 전에 네, 그렇죠. 5초 전에 있었던 이동윤 선수의 득점만 봤을 때 연장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오준규 선수가 버저비터와 함께 2점수 성공하면서 네. 21대 19 드라마 같은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오늘 예, 아주 짜릿한 예, 결과를 안고 예, 광주에 내려갈 수 있겠네요. 네, 오늘 경기 명경기를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이제 18세 이하 U18부 결승과 오픈부 결승 연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센티기어스는 저희가 세 번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시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남일건설에게 21대 10 패배를 했었고요. 네, 팀 우지원과 만나게 되겠습니다. 팀 우지원도 DSB에게 네. 또 패배를 했었고요. 그렇죠. 어쨌든 팀 경기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그 페이크 성적이 좋았죠 이번에는. 김명석 네. 앞으로 파운드 패스 던집니다. 2점 들어갔어요. 네. 이동윤 이번 대회에서 가장 팀하고 플레이하는 모습하고 좀 다르죠. 네. 네. 이번에 리바운드 골 밑에서 어우 좋은 공격이었어요. 예. 이동현 선수의 2점 슛이었고요. 아 좋았습니다. 마무리를 많이 우주원 일단 시간을 벌어봅니다. 5초 남기고 그대로 던졌어요. 참고 아주 무주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득점이 김채린이 직접 돌파 득점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현 리바운드 이번에도 다시 한번 팁인 들어갔습니다. 1만 하면 네. 포효를 하고 있는 이동윤 선수 9대 7 두 점 차 차임원 요청 때문에 지친 것 같습니다. 골 밑에 두 명의 선수가 너무나 정직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45대에서 만약 2대 플레이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 네, 반대쪽 인사이드 플레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갔는데요. 리버스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네. 네. 모든 거에 대해서 약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2점 슛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의 득점까지 김철 12대 11 참 요란하게 파울을 하고 있어요. 네,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김철이 페이크 동작 한번 쏴요. 길었고요. 완전히 분위기를 살렸거든요. 그리고 득점이 네. 좋은 네, 과정을 지날 수 있습니다. 자유투 들어가면서 네. 골밑 득점 김철 오른쪽
오준규 완벽한 오픈 찬스.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골 밑으로 득점 인정 만책. 이건 김명석의 2점 슛이 들어가지 않았고 갑자기 SNT가 선수들은 활동이 많이 줄었죠. 네, 이동민 선수가 타임 남은 네, 경기 시간은 7초 남았고요. 이동윤 2점 들어갔어요. 19-19 동점. 그리고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퍼저비터 21-19 팀 우지원. 아, 선생님이 한 방 해줬네요. 오준규가 네. 살려냅니다. 네. 자, 이 5초 전에 네, 그렇죠. 5초 전에